저희 집은 대대로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커요. 우리 집은. 아유. 저희 집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집안이에요. 이건 사실 집안을 붙었다 떨어뜨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안녕하세요. 저는 영채마을에서 마음 공부하고 있는 김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찬입니다. 저희가 오늘 둘이 나온 이유는요, 저희가 영채마을 대표하는 집착과 거부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먼저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요즘에 두려움 청산한다고 경주월드에 다녀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평소에는 집착이 되게 센 편인데 놀이동산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진주님은 되게 좋아했죠, 놀이동산을. 전 진짜 좋아해요. 못하는 그 기구가 없어요. 저는 진짜 놀이기구를 별로 좀 안 좋아했어요. 무서워하고. 근데 이번에 그 집착을 좀 인식하면서 청산하면서 가서 그런지 놀이기구를 타는데 너무 미칠 듯한 즐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올라올 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럴만해요. 왜 이렇게 즐겁지? 정말 의문이었어요. 그 두려운 느낌? 그걸 미친 듯이 느끼고 싶은 집착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서웠어요. 왜 올라오지 이렇게 마음이? 계속 빨리 타자 그랬잖아. 분명히 헤라님께서 숙제로 그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된다라고 하셔서 놀이동산에 와서 놀이기구를 타는데 자꾸 즐거운 마음이 올라오니까 내가 마음을 잘못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두려운 척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평소에 힘들었겠네. 두려운 척 하느라 힘들었겠네. 그러니까 보리심님하고 갔는데 속이 너무 안 좋다고 계속 이렇게 헛구역질이 올라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미친 듯이 빨리 청산해야 돼. 재밌겠다. 이 두 마음이 충돌하면서 올라오는데 막 좋다고 말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별로 안 무서운데 무섭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진주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언니 나 너무 집착이 올라와. 두려워하는 느낌에 집착하는 마음이 올라와 하면서 그걸 딱 얘기를 할 때 뭔가 각성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두려움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어떤 새로운 일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두려움이 너무 올라와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그냥 해도 될 일을 막 꼬아서 하거나 못 하거나 그랬는데 그 느낌이 혜란님이 계속 저보고 고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 느낌이. 왜 고집이라고 하시지? 난 무서운데? 근데 놀이동산에 가서 그 느낌에 제가 계속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두려운 느낌에 계속 집착을 하면서 두려움이 진짜라고 붙들고 있는 게 확 뭔가 정신이 탁 깨어나면서 그때부터는 놀이기구를 타면서 아, 이 두려움이 가짜구나. 그걸 느끼면서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라님도 그렇고 다른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저한테 너는 집착이야, 너는 집착이야 했을 때 확실히 인식이 안 됐었는데 그때 놀이동산 가서 진짜 확실히 인식이 됐어요. 저는 진짜 반대예요. 저는 원래 놀이기구 너무 잘 타고 막 놀이동산 가는 날은 그냥 사실 저한테 이런 숙제는 제 껌이지. 내가 받는 숙제 중에서 막 이런 숙제만 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사실 이 놀이동산을 가겠다고 하는 이 모임도 제가 처음에 주최를 해가지고 가자 우리는 가야 된다 막 다른 분들이 막 되게 힘들어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무슨 하루에 5시간을 왜 타냐 아우 종일 타야 된다 원래는 이러면서 막 끌고 갔는데 막상 처음에 뭐 한두 개 정도 탈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조금 이제 그 두려움 약간 느끼고 뭐 심장이 덜컹하는 이거 느껴서 오 이랬는데 원래 나라면 정말 빨리 다른 거 타고 싶어가지고 할 텐데 이게 속도가 안 나는 거지. 속도가 안 나고 갑자기 너무 재미가 없고 중요한 거는 그 왜 위에서 팍 떨어지는 그 메가드롭 그 번지랑 비슷한 그 자유로드롭 같은 게 거기 있었어요. 그걸 딱 타려고 하는데 내려오면서 정말 머리가 깨질 듯이 너무 아파서 또 나 티 뭐냐면 나 왜 그러지 지금 감기 기운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개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 탈 때도 롤러코스터 엄청 신나고 재밌는 거 둘은 그러니까 그때 세찬이랑 뭐 다른 그 스태프분이랑 재밌다고 서로 양쪽에서 막 우리가 드디어 이게 두려움에 집착하는 거구나 둘이서 막 재밌어서 타는데 저는 막 너무 재미가 없고 막 아 왜 저렇게 행복해 너무 짜증이 난다 난 왜 이렇게 기분이 너무 더럽지?
그래서 나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냐면 태어나서 처음이야. 놀이동산을 갔는데 기분이 혼자 이렇게 꿀꿀해 있는 나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보리씨님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타기는 또 나 타. 난 빼지는 않잖아. 다 타는데 점점 갈수록 기분이 너무 꿀꿀해져가지고 괜히 왔다 이런 마음까지 진짜 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아, 나 진짜 저는 거부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거부하냐면 그 두려움을 엄청 수치줘요. 온몸에서 이걸 기구를 타면 당연히 온몸에서 계속 올라오는데 뭐 위에서 떨어지고 막 360도 돌고 이럴 때 계속 올라오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난 무서운데 한편으로는 너무 얘를 수치주니까 약자를 수치주는 게 너무 심하니까 그냥 두려움을 느낀다기보다는 나중에는 그냥 꿀꿀하다가 끝나는 그러니까 수치 그 기분 더러운 느낌으로 끝나는 거지 놀이동산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진짜 내가 두려움이 올라올 때 너 두려움 거부하자 너 두려움 수치주잖아 이해가 안 됐거든요. 두려움을 수치주는 게 도대체 뭐지? 나도 공포영화 볼 때 무섭고 귀신, 영가들 되게 무서울 때 많은데 왜 무슨 말이지? 너무 이해가 갔어요. 아 무서운데 바로 머리가 아파요. 그냥 몸 반응으로는. 저도 그걸 좀 느꼈어요. 그 크라크? 이게 막 공중에서 이렇게 360도로 돌고 중간에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집착이 계속 올라오니까 막 떨어지는 거, 내려오는 거 막 이런 걸 탔을 때 너무 즐거웠거든요. 근데 그 크라크가 한 5, 6바퀴를 도는데 한 3바퀴 때부터는 그 뒤로 딱 매달려서 천천히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집착이 확 떨어지면서 두려움이 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에서는 제가 두려움만 느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타고 딱 내려왔을 때 머리가 미친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주님이 말한 증상을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벌벌 떠는 나를 엄청 수치주는구나. 너무 막 수치주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뭐 저런 거 갖다가 무서워해 하면서 막 수치주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기분으로 우리는 왔어요. 여기는 그래도 집착을 하다가 저는 두려움을 거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왔는데 아 이게 그냥 결국 우리가 그 패턴으로 늘 이 마음들을 계속 하는구나. 근데 저희가 여기서 대표적인 집착과 거부감이다 보니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되게 우리 진짜 양극단에 있다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근데 보시는 분들도 이게 되게 일상생활 속에서 좀 캐치하기 쉬운 건데 우리 그 드라마 예를 들면 전 거의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바쁘니까 많이는 못 보는데 사실 드라마 영화 광이거든요. 엄청 좋아요. 근데 세찬님은 저는 진짜 싫어요. 저는 드라마를 대체 왜 볼까? 아니 물론 보긴 보는데 저렇게 나랑 만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나랑 내 생에 인연이 되지 않을 사람인데 그걸 왜 볼까?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진주님이 드라마 광이면 저는 현실 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더 많이 집착했지 뭔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거에는 진짜 관심이 없었죠. 맞아요. 근데 또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예를 들면 저는 그런 드라마를 좋아해요. 막 남녀가 보통 이제 로맨스 드라마나 뭐 코미디 드라마 이런 걸 본다면. 남녀가 막 너무 알콩달콩만 하는 건 또 재미가 없어. 막 이렇게 되게 힘겹게 사랑을 확인하고 이렇게 했다가 또 갑자기 막 청청병력 막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렇게 끊어져서 헤어졌다가 막 그럴 때 그 엄청난 이렇게 집착과 되게 뭔가 헤어짐 이런 게 되게 반복될 때 제 안에서 되게 그 좋아하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사실 버림받는 걸 되게 싫어하고 무서워하는데 그 버림받는 걸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충족이 되나 봐요. 사실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근데 현실은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찐이고 리얼이니까 실제로 내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좋아하는 남자나 꼭 남자가 아니어도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이 마음을 느끼기 싫어서 사람 대 사람으로 근데 교류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이게 소극적이라면 제가 영상으로 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거는 또 되게 즐기고 좋아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현실에서 어떤 체험하는 거 거절당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니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진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거부해버리잖아요. 먼저 그치. 절대 다가가지 않고 다가와도 뭔가 이렇게 밀어낸다면 저는 완전 반대예요. 진주님하고 완전 반대로 전 좋으면 무조건 다가가고 먼저 말 걸고 특히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예전에는 이성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 무조건 주변에 소문을 내고 그리고 무조건 직진. 대단하다. 그 사람이 다 애정결핍이 이긴 거죠. 거부당할까봐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없어. 그냥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직진이었어. 근데 그러면서 또 뭐 아름답게 이어지면 제일 좋긴 한데 그런 건 없었어요. 늘 까였죠. 그 집착하는 저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누구를 좋다고 표현할 때 그 느낌. 여기서 올라오는 그 느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무서워. 내가 무서워.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막 당황해 할 때. 그때 거기서 뭔가 그 희열감 같은 게 변태인가? 당황해 할 때 희열을 느끼는 거. 막 이랬을 때, 재밌다. 재밌다. 이러면서 그걸 막 썼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이게 딱 반대예요.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내가 거부하는 느낌이 좋아 이렇게는 몰랐는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사람들이 좀 저를 봤을 때 제가 이제 그냥 자체 거부감이다 보니까 그냥 몸에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먼저 다가오든 다가오지 않든 내 느낌이 오기 약간 힘들어하는? 좀 무서워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좀 어렵다,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초반에는 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는 되게 상처가 되고 그게 너가 무슨 짓을 했다고 나를 무서워하지?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지나면서 나도 이제 그걸 좀 즐기는 애가 있으니까 아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고 나를 차라리 어려워하는 게 좋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좀 어렵게 대하고 좀 무서워하면서 쭈뼛쭈뼛 올 때 나도 너처럼 그런 희열이 좀 올라오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오는 사람만 왜 오세요 막 이러진 않지만 뭔가 제 그냥 에너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사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반대가 될 수 없는 우리 맨날 붙었다 떨어져야 된다고 서로 맨날 얘기를 하는데 헤라님이 진짜 에너지장이 완전 상극이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영채마을에서 제일 친한 관계이기도 하니까 그게 되게 웃기면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제가 집착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늘 진주님 같이 거부감이 큰 사람이 많았어요 거부감을 표출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보면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그 거부감밖에 없는 삶을 살던 친구가 뭔가 거기를 제가 막 비집고 들어가면 걔가 막 당황해해. 이게 뭐지? 이 처음 보는 생명체는 뭐지? 이러면 거기서 되게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것 같아. 실은 집착과 거부감이 하나라고 하잖아요. 진주님도 밀어내긴 하지만 실은 속에서 기다리는 애가 있고 누군가 거. 나를 와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게 그 뭔가 상극의 에너지가 뭔가 서로를 끌어당기는구나. 그래서 뭔가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그걸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한테 연락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락이 쭉 되는 친구들을 보면 늘 이렇게 나한테 안부 물어주고 좀 이런 그러니까 서로 그런 관계. 그러니까 언제나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연락이 와도 나도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인 거야. 늘 먼저 다가와주면 나는 그냥 무조건 다 받아주는. 근데 너무 웃긴 게 이게 반대가 될 법도 한데 그 반대가 내가 먼저 마음을 쓰려고 하면 이게 어색한 거야 이미 에너지 흐름이. 그러니까 먼저 하면 무조건 거절당해. 너무 진주님이? 응, 내가 거절당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이렇게가 너무 당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하면 아 미안해 나 지금 회의 중이라서 뭐 이렇게 했구나. 우리 뭐 이때 어디 갈래? 아 미안 가족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먼저 얘기할 때는 늘 내가 프리할 때 시간이 없을 때 늘 준비되어 있는 거지 어떤 시간이 그래서 그냥 그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재밌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나랑 비슷한 성향이 내 주변에 많았으면 이거는 관계가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없어 사실 안 돼 그냥 섬끼리 이렇게 동동동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만날 수 없는 관계야 누가 이렇게 다리를 놔줘야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잘 그럼 반대로 저도 저랑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있다?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랑 반대인 거부감인 친구들이 많기도 했지만 제가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저보다 집착 에너지를 많이 쓰는 친구들을 전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싫어 이러다기보단 못나 보이고 별로여 보이고 진짜 거부감이 막 올라오니까 밀어냈던 기억이 나요. 저도 늘상 주로 이제 거부감을 많이 쓰긴 했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집착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사람이 그때 개 중에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저보다 더 많은 거부감이 있는 사람. 그러면 계속 들이대요. 아 진주님이? 내가 엄청 들이대요.
계속 어디 갈래? 이날 영화를 하던데? 아. 우리 이때 뭐 보러 갈래? 너 이때 뭐 해? 우리 뭐 같이 할래? 그냥 그게 수행을 할 때도, 수행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렇게 내가 받아주고 내가 거부감이고 집착인 친구도 많지만 나보다 더 거부감인 친구들은 오히려 내가 진짜 집착을 많이 쓰고 자꾸 이렇게 불현듯 생각나고 연락하고 되게 그래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난 엄청 거부감이 크구나 혹은 난 되게 사람을 이렇게 쳐내구나를 내가 몰랐던 게 이런 친구도 또 한 명쯤은 있었거든요 인생에 그러니까 어쨌든 나도 집착을 쓰는 관계랑 늘 내가 이제 거부를 하는 관계가 약간 적절하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쓴 거죠 집착 친구들이 더 많았으니까 저희 집은 대대로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커요. 우리 집은 여기 반대 있잖아요. 저희 집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집안이에요. 이건 사실 집안을 붙었다 떨어뜨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엄마 쪽이 그게 더 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보통 자랄 때는 아빠보다 엄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애기들이 엄마한테 가서 막 사랑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엄마도 뭐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뭐 사랑 아빠한테나 엄마의 그 부모님한테 사랑 표현하고 할 텐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이제 주로 저희 엄마 집은 이렇게 그 명절 때 모이면 되게 대면대면하고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어색한 것보다 왜냐면 친척들을 자주 만나진 않으니까 1년에 한 두 번 만나면 많이 그래서 많이 안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다른 집 얘기도 들어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거부감에 대한 차라리 오랜만에 보면 아이고 잘 지냈어 이러면서 막 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삼촌 이모들도 잘 지내나? 뭐 진짜 요즘 뭐 하나? 그냥 이럴 거면 그냥 뭐 안 물어보는 게 낫겠다 혹은 그냥 모르는 사람도 이 정도 안부는 물어볼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가족끼리의 그 끈끈하고 친밀함 정도가 되게 다른 집보다 되게 없는 느낌이 사실 들기는 해요 그게 그 거부감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저희 집을 보면 저희 엄마 아빠가 사이가 진짜 좋았어요 엄청 어렸을 때부터 보던 거니까 원래 다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고 뭐 안 싸우신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봐서 제 몸에 뭐 경험 정보들이 저장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마하고 사이에서 그렇게 밀접하고 막 집착적으로 집착하고 이런 건 절대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이제 맞벌이 부부시니까 늘 아침 9시에 나가셔서 막 밤 8시 막 이렇게 오시니까 거의 할머니하고 많이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그런 집착이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저를 되게 예뻐하시기도 했지만 저를 되게 뜻대로 하시려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거기서 되게 집착당하는 괴로움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집착당하면서 그 안정감을 느낀 거지. 그게 되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니까 저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집착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사랑이야. 이렇게 신경 써주고 걱정해주고 마음이 가는 것 자체가 사랑이야. 이런 식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할머니 손에 안 크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만약에 컸다면 좀 거부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너무 금슬이 좋으니까 약간 저희는 뒷전이었어요. 또 여기서 또 엄마가 억울해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사랑을 주셨는데 그래도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신경 써주고 할 때 물론 그 머리로는 그걸 되게 원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엄마 쪽이 이제 좀 그렇게 대면대면 하다 보니까 막 친구들 엄마 보면은 엄마가 뭐 길 가다가 네 생각나서 뭐 사왔다 우리 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용돈 주면 니 알아서 살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되게 관심을 원했다고 생각을 했어 머리로는 근데 막상 엄마가 물어보면 너무 귀찮고 막 날 놔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실 내 안에서는 좀 그걸 거부하는 마음이 되게 큰 거죠 뭔가 나를 이렇게 옥죄는 그 느낌 있잖아요 왜 밥은 먹었니 뭐 했니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답하고 갑갑하게 막 이제 그게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막 좋고 싫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거부감의 에너지가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착을 약간 어거지로 쓰려고 하거나 누가 나한테 그렇게 다가오면 나는 약간 옥죄는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그게 생각났어요. 예전에 이제 마음의 놀자를 할 때 자기의 아팠던 경험 정보들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이제 아빠도 일찍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집에 이제 엄마랑 뭐 할머니랑 작은 고모도 오셔가지고 같이 일 도와주고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제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혼자 먹고 있었어요. 학원 끝나고. 근데 고모가 제 앞에 딱 앉더니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너 밥 먹는 거 보려고 혼자 먹으면 너무 외롭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막 그러다가 마음 안 올자가 됐어. 여러 막 전국에서 참가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막 그런 아픈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 버림받은 마음, 외로운 마음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올라오잖아요 하다가 제가 예전에 밥을 먹는데 저희 고모가 저를 보면서 너 밥 먹는데 외롭잖아 해서 아 맞아요 해서 그 마음을 느꼈다 하니까 그분이 정말 화들짝 놀라면서 그게 왜 외로워요? 밥을 먹는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뒤통수를 맞은 느낌? 그분이 아니었다면 진짜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밥을 먹는 상황일 뿐인데 아, 내가 진짜 모든 순간 내 주된 마음으로 보고 있구나. 그건 혼자 밥 먹는 건 진짜 버림받은 마음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착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밥 먹을 때 혼자 먹으면 외로운 게 맞아. 이게 진짜야 하면서 그 마음에 집착하고 있던 게 너무 충격했어요, 전. 어때요,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근데 저는 혼자 먹었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웃겨. 뭐냐면 그러니까 엄마가 저도 둘 분이 맞벌이 하셔가지고 집에 중고등학생 때 혼자 밥을 먹었던 게 정말 많은데 뭐 보통 이제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밥 혼자 뭐 나가서 사 먹고 이제 이런 게 요즘 애들도 많이 그렇게 할 테니까 아실 텐데 아까 그 놀이기구 탈 때 두려움을 늘 수치 줬던 것처럼 나도 이 외로움을 수치 거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막 외로워 이렇게 느낀다면 저 같은 경우는 밥 먹는 게 뭐 버리고 그냥 버리고 그냥 버려버리고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먹는 게 행복하고 막 편안하고 이것도 아니야. 빨리 먹고 막 학원에 빨리 가고 싶어. 이 혼자 먹는 시간에 빨리 먹는 거야. 근데 최대한 아닌 척하면서 이러면서 먹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안에서는 뭔가 누가 나를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나 밥 먹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혼자 왔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수치당할까 봐 되게 두려웠고 뭔가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좀 심심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을 그냥 수치 주면서 거부를 하고 아닌 척하면서 되게 우리도 싫어하잖아요. 마음 입장에서 아닌 척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영세 마을에서는 여러분 차라리 그냥 두려우면 두렵다. 싫으면 싫다. 왜 말을 못해? 막 이런 저희는 막 아닌 척하는 게 되게 근데 저는 많이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근데 꼭 그러다가 나중에 혼자 있을 때는 되게 많이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되게 서글퍼해서 많이 울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을 때는 경직이 되면서 이렇게 몸에서 뭔가 바리케이트가 쳐지는 듯한 그 딱딱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러면서 로봇처럼 이렇게 다녔던 그러니까 전 진짜 딱 거부하는 그거네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전 완전 집착이네요. 그냥 여기 영채마을에서는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에서 이제 다 같이 밥을 먹는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많고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와요. 근데 이렇게 식탁이 좀 두세 개가 이렇게 모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 차고 나면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 그 순번대로 그 이제 뒤로 가는데 누군가가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다가 가. 어디 가? 뭐야? 말하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자 있을까봐 얘는 세찬님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뭔가 이거 너무 외로워 어떻게 혼자 남겨질까봐 어떻게 안 됐다 해가지고 밥을 먹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라져.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마음에 되게 어떻게 외롭겠다 하고 가면서 저는 버리고 그러니까 봐봐 마시고 너무 웃기죠. 봐봐 나 자 너무 긴장하세요. 네. 제 기억이 나요. 저희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황준님이 되게 무슨 어떤 업무 때문에 되게 늦게 온 거야. 저로 투사 했던 것 같아요. 황준님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아 사실 황준님이 뭐 혼자 밥 먹든 안 먹든 본인은 사실 그러니까 연세를 떠나서 실은 제가 황준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도 진짜 제가 그 버림받은 마음, 외로운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믿고 있는 그 집착이 있으니까 황준님 진짜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밥을 먹다가
어떡해? 황주님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진주님이 약간 화를 내시면서 아 왜 그래? 그냥 너 밥 먹어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로서는 그냥 진주님이 화내는 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나는 신경 써주려고 한 건데 왜 그러지? 하고 그때 이제 그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혼자 있을 때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제가 그 버림받은 마음이랑 외로운 마음에 대해서 한참 청산을 하면서 아 내가 그 느낌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이런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너무 나 같아. 이게 진짜 나야 이럴 때 집착하고 있는 거구나 그 인식이 되니까 그때 상황을 떠올렸을 때 아 내가 집착의 눈으로 황주님을 봤고 그래서 그 근심 걱정으로 올라왔구나. 그리고 진주님은 저랑 성향이 반대니까 거부감이 순간적으로 제가 집착이 올라오는 순간 거부감이 뜨면서 그렇게 뭔가 미움으로 뭔가 화를 냈구나 그게 좀 인식이 되면서 야 진짜 성향이 반대구나 나랑 언니는 이렇게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 사람 신경 쓴다고 저 사람 버림받은 마음 신경 쓴다고 갔다가 다른 사람을 버림받은 마음을 느끼게 하는 맞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막 다수는 강자 같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다수는 강자고 소수는 약자다 이게 있으니까 저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배려고 신경 써주는 막 사랑이라고 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은 약자를 엄청 보호하고 강자를 엄청 되게 이렇게 막 쳐내고 이러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진짜 많이 그냥 거기에 빠져 살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습니다. 영채 마을에도 많은 일이 일어나요. 이 밥 먹는 거 별거 아닌 걸로도 근데 진짜... 사소한 마음이 되게 많이 건드려지는 것 같아요. 특히 마음이 완전히 상극인 사람 또는 나랑 똑같은 사람을 봤을 때 집착 거부감이 진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진주님은 약간 너무 상극이니까 나는 그 사람을 신경 쓴다고 하면서 정작 나랑 있던 사람이 버림받은 마음을 느낄 텐데 그게 안 보이고 나로 투사하면서 아파 이러면서 그냥 갔던 거죠.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걸 보시면서 생각나는 사람이나 생각나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보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을 떠올렸을 때 나는 집착형일까 거부형일까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 한번 경험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진주님 중에 어느 쪽이 더 공감이 가는지 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저희가 사실 예를 들자면 정말 많아요. 그냥 왜냐면 일상을 저희는 같이 거의 하루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닌 걸로도 아 다르구나. 근데 그게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 안 친했고 서로 잘 몰랐을 때는 그게 서로 약간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있다 서로 따로 이제 청산도 하고 얘기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그냥 이건 진짜 그냥 여기는 그냥 집착과고 저는 거부감과 그래서 그냥 쓰는 패턴이 다를 뿐이구나. 근데 결국은 똑같구나. 왜냐면 결국은 이렇게 거부감으로 뒤집힐 때가 있고 저도 집착으로 뒤집힐 때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하다 보면 만나겠죠. 얘가 집착, 그렇지. 제가 거부감 하지만 언젠간 둘이 만나는 그 중도의 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가 거부감과니까 아 거부감은 나쁜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집착은 수치스러운 거야 이게 있었어요. 맞아요. 많이 컸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 이 거부감까지만 내가 이걸 막 청산해서 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 집착을 엄청 잘 쓰고 집착가로 내가 변신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헤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그 기조는 끝까지 깨닫기 전까지 그냥 깨닫고 나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부분 진짜 성향인 거니까 그냥 커피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무리 깨닫다 커피가 싫어 막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갖고 간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아 약간 희망이 좀 생겼어요. 아, 내가 내 거부감을 너무 싫어하고 미워만 했구나. 그래서 내 거부감이 올라올 때마다 아, 또 거부감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 느낌이 아니라 아 나는 이럴 때 거부감이 올라오네. 그냥 정말 일상적으로 그냥 이걸 좀 받아들이고 내가 어떨 때 거부감이 올라오지? 아, 나 이땐 또 집착이 올라오네? 되게 신기하다. 내가 거부감만 올라온 줄 알았는데 집착도 올라왔어 이러면서 그냥 좀 마음에 대해서 해부하는 좀 재미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성향을 결국 되게 좋아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또 둘이 잠깐 회의 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제 집착을 진짜 좋아하고 진주님은 진주님의 거부감을 실은 엄청 좋아하는 게 있구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영상 보시면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일상에서 이게 소소하게 찾으면 또 재미있을 거예요. 모든 100% 다 거부감, 100% 다 그 집착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영상이 좀 여러분들의 집착과 거부감을 좀 그 현실에서 인식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집착과 거부감이었습니다.